최근 영국에서는 시즌 8라운드 이후 리그의 여러 감독들이 줄줄이 해고되고 경질될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통상 이즈음의 시즌 초반에 부진한 성적을 만들고 있는 감독을 해고하면서 반전의 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축구 임원 출신인 믹 브라운은 손흥민에게 농락당한 웨스트햄의 로페테기 감독은 결국 경질될 것이다. 포스트 감독은 경질 전망이 쑥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이 맹활약하면서 로페테기는 해고되고 포스텍은 큰 소리치는 계기가 된 상황입니다. 믹 브라운은 지금 이 시즌 성적에 대해 구단들이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감독들에게 해고 통보가 쏟아질 위험한 시기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믹 브라운은 맨유와 웨스트햄, 아스톤빌라에서 선임 스카우터로 활동할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의 유력한 고위임원 출신입니다. 결국 현재 영국 매체에서는 웨스트햄의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곧 해고될 것이라는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에 따르면 웨스트햄의 선임 스카우트로 일했던 믹 브라운은 곧 구단이 로페테기 감독 해임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8경기를 치른 지금 로페테기가 이끌고 있는 웨스트햄은 단 2승만을 거두면서 2승 4패로 리그 15위로 떨어졌습니다. 웨스트햄은 토트넘에 4골, 첼시와 맨시티를 상대로 3골을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구단의 고위 임원들이 로페테기 감독에 대한 해고 통보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팬들과 구단 이사회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토트넘전 대패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경기 내용이 웨스트햄 팬들과 구단 이사회를 분노하게 했다고 합니다. 시즌 초반에 웨스트햄 구단 측은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을 경질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웨스트햄이 패배할 때마다 그 후회로 인한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토트넘전 대패로 분노와 고통이 폭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도 웨스트햄전 이전까지 경질설에 시달렸습니다.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토트넘을 인수하면 토트넘 팬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포스텍 감독 경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아만다의 토트넘 지분 인수보다 포스텍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더 크게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유로파리그 우승과 리그 4위인의 진입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경질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닥치고 공격 전술 때문에 지난 시즌처럼 갈수록 승률이 떨어지고 팀 분위기가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세트피스 조언까지 노골적으로 반박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신뢰도 잃고 있는 포스텍입니다. 손흥민과의 장기 재계약 문제도 포스텍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어린 선수들만 윙어로 대거 영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만다가 토트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포스텍 감독이 전격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체들은 아만다는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뉴캐슬을 다시 강팀으로 만든 잉글랜드의 젊은 지도자 에디하우 감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 관련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 인사이더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아만다는 뉴캐슬의 에디하우 감독을 선호한다. 토트넘에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포스텍 감독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하우 감독이 아만다의 새로운 감독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포스텍 감독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 이런 소문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이 최근처럼 황당한 전술을 계속 고집하고 충격적인 패배를 보여준다면 바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은 경기가 지난 웨스트햄전입니다. 손흥민이 돌아와서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메디슨이 전격 교체 아웃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이후 영국에서는 포스텍 감독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메디슨의 선발 출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메디슨을 교체하면서 손흥민이 펄펄 살아나는 모습이 실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전술 변화에 과감해졌고 선수들을 가차없이 교체시키는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우샘프턴 구단이 러셀 마틴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사우샘프턴은 지난 19일 새로 승격한 레스터에게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결국 사우샘프턴은 7패 1무로 리그 19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리그 최하위 20위인 울버햄튼의 한 개의 골득실 차이로 겨우 올라선 상황입니다. 마틴의 팀은 이 기간 동안 18골을 내줬고 맨유와 본머스, 아스널, 브렌트포드, 레스터에게 줄줄이 3골을 내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구단이 마틴의 후임자 명단을 작성했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리그 최하위라는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 울버햄튼도 게리 오닐 감독 경질로 시끄럽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패배했지만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맨시티의 그릴리쉬가 울버햄튼 같은 팀이 어떻게 꼴찌이지 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울버햄튼은 이대로라면 강등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게리 오닐과 울버햄튼은 이기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황희찬이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게 되면서 반전의 계기를 찾기도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최근 기자들에게 너희들이 맨유 감독 해봐라, 나하고 자리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일 테나흐는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축하하는 축구기자협회 주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테나흐는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기자들이 여기 많이 있다. 그 기자들 중 한 명에게 2주 동안 직업을 바꿔볼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페네르바체를 만나기 위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5일 전 맨유 감독인 무리뉴가 이끌고 있는 페네르바체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테나흐는 퇴진 압박에 대해 모든 기자분들, 모든 수뇌부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라고 말하고 싶다. 내년 시상식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맨유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2023년 카라바오컵과 지난해 FA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상황을 반전시키고 행복한 마음으로 리그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그동안 맨시티와 결별할 것이라고 알려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조만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물러난 후 펩 감독은 나도 곧 떠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맨시티가 110억 원의 FFP 혐의로 중징계가 예상되면서 이별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펩 감독이 맨시티 팬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있으며 맨시티 감독직이 매우 행복하기 때문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맨시티는 개막 8경기에서 리버풀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브라이턴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포스텍 감독은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일단 A매치를 갔다 와라, 두고 보자, 기다리고 있으마, 이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의 의미가 웨스트햄전의 매디슨 교체 아웃으로 확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미드필더진까지 수비에 소홀하면 선발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입니다. 손흥민을 자유롭게 두면 어느 수비수도 따라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와 로메로가 슈팅을 남발하게 하면 수비의 구멍이 뻥 뚫린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스텍 감독이 이제 스스로 살아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메디슨을 교체 아웃하고 손흥민을 공격의 핵심 선수로 집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니 놀랍기도 하지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기량을 확인했으면 정말 제대로 날아보도록 전술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손흥민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